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성신부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성콩팥병은 콩팥 기능이 떨어져 만성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만성콩팥병은 질환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더구나 당뇨병과 고혈압이 주요 원인으로 만성콩팥병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주예수병원 신장내과 선인호 과장과 함께 만성콩팥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의 정수기라고 불리는 콩팥이 망가지면 먼저 몸속 노폐물 제거가 어렵고 독소가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최근 국내에선 10년 사이에 2배 이상 환자가 증가했고 단백질, 칼륨 등을 줄이는 적절한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장내과 전문의 선인호 과장과 함께 만성 콩팥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성 콩팥병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일까요? 네,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면 신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장은 우리 등 뒤에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한 개씩 존재하는 장기인데요. 사구체와 세뇨관이 결합되어 네프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이 네프론이 왼쪽과 콩팥, 오른쪽 콩팥에 각각 100만 개씩 존재하는데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득 차 있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100만 개씩 존재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면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액 조절, 혈압 조절, 조혈 촉진, 대사 조절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구체라는 말 의미 자체가 실핏줄로 형성된 구형의 조직을 의미하는데요. 이 실핏줄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만분의 1보다 작은 물질은 통과하지만 그보다 큰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 몸의 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성 콩팥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사구체가 손상을 받게 돼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물질들, 대표적으로 단백질이라든지 적혈구, 이런 물질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물질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단백뇨나 혈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콩팥 손상의 증거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만성 콩팥병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의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폐물을 제거를 하는데 우리가 단위 시간당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을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구체 여과율이 높을수록 콩팥 기능은 좋은 것이고 낮을수록 콩팥의 기능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만성 콩팥병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흔한 질병일지도 좀 궁금한데요. 국내에서는 만성 콩팥병 환자 현황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만성 콩팥병 환자가 8%씩 증가하여 현재 9명당 1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이네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이 한 10에서 12%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별로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여성보다 남성에서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대별로 구분을 했을 때는 65세 미만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은 정상인 대비 75% 수준이며 사망 위험은 질병이 없는 성인에 비해 7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런 말기 콩팥병 환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의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만성 콩팥병의 증가 원인으로는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이 만성 콩팥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만성 질환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콩팥 기능 저하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흔히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영향을 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늘어나고 있군요. 그러면 만성 콩팥병 환자는 향후에 투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질환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만성 콩팥병 가장 흔한 원인인 당뇨병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당뇨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20에서 40% 정도의 환자가 나중에 만성 콩팥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된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알부민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년 내 50% 환자에서 앞서 말씀드린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성 콩팥병의 원인인 다낭성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평균 연령 60세가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투석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콩팥의 악화 기능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환자분의 노력과 신장내과 의사의 진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알부민뇨라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그 투석이 필요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용어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부민뇨란 단백뇨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알부민뇨가 먼저 발생을 하고 그 외의 다른 물질들이 같이 단백뇨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부민뇨는 당뇨병성 콩팥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콩팥이 나쁘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밖으로 드러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성 콩팥병만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고 장염에 걸리면 설사를 하지만 만성 콩팥병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침묵의 대표적인 장기로 알려져 있지만 콩팥도 간만큼이나 증상이 나중에 발현되는 장기입니다. 정말 이런 장기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이미 만성 콩팥병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건강검진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이 건강검진을 통하여 콩팥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콩팥이 나쁘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뭐 오줌에서 거품이 좀 난다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부종이나 가려움증 등 이런 게 생길 때 아 내가 콩팥에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떡할까요? 이런 걸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거품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품뇨가 단백뇨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고지혈증 약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염증뇨가 있는 경우에도 거품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발등이나 정강이를 눌러보았을 때 움푹 패이는 현상을 통해서 부종을 진단하고 그 정도를 통해서 부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부종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정맥순환 부전, 정맥류 등의 질환부터 소염 진통제, 일부 혈압약 등이 약제들도 원인으로 작용되고 호르몬 질환이나 임신, 생리주기에 따라서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심장이나 간, 콩팥 등의 만성질환의 이상에 의해서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종이 일시적이지 않거나 지속되면서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부종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콩팥병이 부종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신장내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아까 뭐 당뇨 등의 성인병이 만성 콩팥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게 좀 정확한 발생 원인도 궁금해집니다. 네, 만성 콩팥병의 발생 원인은 당뇨, 고혈압, 만성 사구체 신염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다낭성 신증 역시 만성 콩팥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혈압이나 혈당 조절을 통해서 만성 콩팥병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 검사나 피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질환의 발생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성 콩팥병도 좀 경증부터 중증까지 그 단계가 다를 것 같은데요. 단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사구체 요가율을 기준으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누어집니다. 사구체 요가율 60을 기준으로 1, 2단계는 비교적 양호한 콩팥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3단계부터는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악화가 된 상태로 5단계가 되면 콩팥 기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투석을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사구체 여과율 기준으로 사구체 여과율이 60보다 높으면 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비교적
이 기능이 괜찮음에도 단백뇨 등의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좀 그렇게 진단을 받아봐야 되고 할까요? 네. 사고체 여과율이 60 이상이면 비교적 양호한 콩팥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라면 이 단백뇨 나오는 양에 따라서 콩팥 기능이 나중에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뇨가 왜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 단백뇨를 낮추기 위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진료를 받다가 콩팥이 나쁘다는 거는 좀 알았는데 약 처방을 바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무슨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환자분들의 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콩팥은 좀 특히 더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네, 신장내과 의사들이 검사를 하고 그냥 관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이 소변 검사나 피 검사를 통해서 콩팥 기능이나 단백뇨 양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비교를 해서 좋아졌는지 혹은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 나빠진 경우라면 왜 나빠졌는지 혹시 그 나빠진 원인이 교정 가능한 원인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간혹 타병원의 약제 등에 의해서 콩팥 기능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타병원 처방전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의외로 진료 시간이 길어지고 더 꼼꼼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딱 그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우리 몸의 좀 다른 기관 아니면 다른 건강에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네.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인데 콩팥의 미세혈관에 손상이 있다면 다른 장기에 혈관에도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기가 심장인데요. 심장 같은 경우에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콩팥이라는 기관이 어쨌든 몸의 체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장 단계에도 특히나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만성 콩팥병의 치료 이게 약물로 되는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만성 콩팥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구체 여과율 기준으로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 2단계는 비교적 양호한 콩팥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콩팥이 나빠졌던 원인들 당뇨나 고혈압, 사구체 신염 이런 질환들에 맞춰서 그 질환에 맞춰서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단계부터는 만성 콩팥병의 합병증인 빈혈, 대사성 산증, 또 전해질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합병증들을 잘 치료하면서 콩팥 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5단계가 되면은 투석이 필요할 수 있는데 4단계부터는 그러한 신대치요법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다른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치료들을 좀 제때 잘 받으면 만성 콩팥병은 완치가 가능한 병일까요? 질병이 없는 정상인도 3, 40대부터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콩팥 기능이 조금씩 기능이 사라집니다. 왜 그런가요, 혹시? 이게 이제 노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이루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콩팥 기능의 역할을 아까 네프론이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를 우리가 먹으면서 마찬가지로 콩팥도 노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조금씩 소실이 되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만성 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나빠지는 속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 콩팥병 환자를 치료를 할 때는 완치의 개념보다는 이 나빠지는 속도를 정상인과 비교적 맞추어 드리는 것이 신장내과 의사의 목표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치료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예방이잖아요. 발견도 어렵다 보니 예방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만성 콩팥병 예방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만성 콩팥병은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일단 고혈압이나 당뇨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혈압 및 혈당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환자에게 있어서 콩팥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교정 가능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구토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탈수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환자분이 처하면 콩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환자들에게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해드리고 평소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요새
환자분들이 많이 통증 조절을 위해서 진통제를 복용을 하는데 진통제 중에서도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같은 약물은 진통 효과는 좋지만 콩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나빠졌을 때 이러한 약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잠시 중단할 것을 저희가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는데 저희는 항상 흡연을 하시는지 물어봅니다. 환자가 흡연을 하게 되면 콩팥의 혈관 등이 나빠지고 또 흡연으로 인해서 단백뇨가 더 증가하게 돼서 결국 만성 콩팥병 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은 폐에만 영향을 끼칠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콩팥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흡연 여부를 항상 여쭤보고 금연하실 것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심뇌혈관 질환 및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중간 강도 활동의 유산소 신체 활동을 일주일에 2시간 반 정도 이상 권고해드리고 있는데 중간 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이라면 빨리 걷고 자전거를 타고 공놀이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모든 질병에서 규칙적인 운동은 꼬박꼬박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식습관 어떻게 개선하면 좀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신장 환자에게 동일한 식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중요한 식단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염식입니다. 아, 짜게 먹는 것이 안 좋다. 네, 네. 맞습니다. 저염식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하루 소금 5g, 나트륨 기준으로는 2g 이하로 드실 것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염식을 했을 때 이점은 혈압을 낮출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으로는 합병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너무 또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이러면은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소금 섭취는 중요한데요. 사실 한국에서 소금 5g 이하로 섭취하기는 조금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워낙 다 간이 강한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식사를 하실 때 좀 국물은 조금 적게 드시는 것이 소금을 낮게 섭취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식습관은 저단백식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가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노폐물이 생성이 증가되고 대사성 상증이 악화되어서 만성 콩팥병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권장되는 단백식이는 하루에 킬로그램당 0.8g 이 정도라서 체중이 70kg이라면 56g 정도를 보통 권고를 하고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 이런 대사성 산증이나 요독소를 낮추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 등이 있습니다. 보통 아프면 고기를 든든하게 먹어서 괜찮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콩팥이 아플 경우에는 또 반대군요. 네. 간혹 만성 콩팥병 예방을 위해서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뭐 설사나 구토 등을 통해서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더욱더 나빠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물을 좀 많이 마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물은 어느 정도 마시면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수치도 있을까요? 네.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물을 어느 정도 마셔야 콩팥 기능에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명확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개별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부종이 있거나 소변량이 적은 분이 너무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부종이 심해지고 그러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또 더운 여름날 또 탈수가 환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물을 또 충분히 마셔주셔야 콩팥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만성 콩팥병 환자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물을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는지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하루에 4잔에서 6잔 정도 마셨을 때 이런 만성 콩팥병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또 좋다고 볼 수는 없기도 하네요. 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영양제도 현대인이 많이 의존하잖아요. 네.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따로 있을까요? 현재 콩팥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기능 저하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입증된
영양제나 건강식품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콩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며 접근하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양제 광고는 믿지 않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매일 충분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영양제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노인 만성 콩팥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와 다르게 노인으로서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이점이 있나요? 네. 국내 2019년에 발간된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약 27% 정도가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치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평균 한 10에서 12% 정도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노인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나 고혈압의 빈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구체 신염이 조금 더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율이 저희가 진단하거나 치료를 할 때 이 부분을 염두를 하면서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고 또 고령의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약제를 다 많이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가 혹시 콩팥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몸의 기능이 좀 약해졌을 때 특히나 취약한 질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몸에 이상이 있어서 신장내과 전문의와 진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경우에 좀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도 따로 있을까요? 네, 신장 전문의를 방문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콩팥 질환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당뇨나 고혈압 또 기타 다른 질환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병원 의무 기록지나 검사 결과지 또 처방전 등을 같이 가져오시면 저희가 진료를 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환자분이 현재 느끼고 있는 부종이라든지 거품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오시면 진료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콩팥이 간혹 가족력이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콩팥이 나쁜 분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흡연이나 음주 또 운동 습관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도 조금 정리를 하시면 저희가 진료를 볼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은 전 세계적으로 10에서 13%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 또한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나 단백뇨를 확인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의 유무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기까지 일반적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투석 치료가 필요한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너무 심각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 검진이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신장내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장내과 전문의 선인호 과장과 함께 만성 콩팥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는 체중보다 복부의 둘레가 건강의 척도로 꼽히고 있는데요. 국내 성인 기준 평균적으로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인 경우 복부 비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저체중이라고 해도 건강에 위험 요소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나이 들어서 불어난 내장 지방은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노후 건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저열량 식사와 하체 근육 운동 등 내장 지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